자, 여덟 번째 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이야기이고 SHW님께서 이야기를 보내주셨습니다. 이야기를 보내주신 SHW님 정말 감사합니다. 삼성이 드디어 사고 쳤습니다. 갤럭시 24를 출시했는데 이게 실시간 통역 기능이 있더라고요. 이제 언어 공부 시대는 종말할 겁니다. 즉 국제원 러시는 더 폭증할 거라 봐요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잘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제가 갤럭시에 대해서 막 이렇게 칭찬한 경우는 없어요. 사실 폰에 크게 관심이 없었거든 저도. 근데 최근에 관심을 갖게 된 게 이번에 나온 갤럭시 24. 이게 참 잘 나온 것 같더라고요. 저는 실제로 전자매장 가서 갤럭시 24 이제 기본형 그리고 플러스 울트라 모델을 다 만져보고 그리고 라이벌이라 할 수 있는 아이폰 15 기본형 만져보고 15 플러스 만져보고 아이폰 15 프로까지 만져보고 왔습니다. 뭐 제가 뭐 전문가도 아니기 때문에 뭐 함부로 말하기 그렇지만 제 주관대로 말씀드리면 솔직히 갤럭시 훨씬 더 나은 것 같아요. 국뽕이 아니라 디자인도 나은 것 같아요. 이건 여자분들도 있잖아요. 한번 보고 왔으면 아이폰보다 나은 것 같은데 이런 생각 들 거야 이게. 왜냐하면 요즘 폰이 다 민지 아닙니까? 뭐 화면 베젤 없게 만들고 다 비슷하게 생겼어 사실. 뭐 뭐가 차이나고 뭐가 뭐 더 예쁘고 그런 건 차이는 없는데 일단 확실한 차이는 뭐냐면 아이폰보다 더 가볍다는 거, 가볍고 얇다는 거. 예, 얄쌍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이폰을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아이폰 자체가 안 좋다기보다는 아이폰 특유의 그 카메라 튀어나온 게 너무 좀 별로더라고요 이게. 예, 아이폰 쓰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이폰 그 카메라가 너무 튀어나왔어요 이게. 물론 갤럭시도 뒤에 카메라가 있긴 한데 갤럭시는 거의 밋밋하거든요 이게. 이번에 나온 거 이제 24 만져보니까 거의 뭐 살짝 튀어나왔는데 와 아이폰 15는 이거 너무 좀 심한 것 같더라고요. 그냥 약간 덕지덕지 붙여놓은 느낌 있죠. 억지로 뭔가 끼 맞춘 느낌 있죠.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 그게 진짜 막 디자인이 엄청 예쁜가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리고 가장 심했던 거는 이제 아이폰 15 프로 맥스는 그거 완전 뭐 발칸포를 달아놨더라고요 뒤통수에. 거의 발칸포 수준이야 그게. 예, 아이폰 15 그 프로 맥스는 거의 있잖아요. 무기야 무기 그냥. 내가 어디 수세에 몰리면 그 뒤통수 치면 돼 이게. 근데 보니까 약간 아이폰이 왜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지 알 것 같아. 이제 디자인으로는 승부를 못 보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디자인으로 사람들 혹하게 하는 거는 끝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 디자인 차이가 없다 보니까. 예전처럼 이제 홈버튼 있던 시대는 아이폰이 진짜 예쁘긴 했어. 난 오히려 홈버튼 있던 시대 더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아이폰이. 근데 홈버튼 없애고 이제 베젤을 줄이고 민자로 가면서 차이가 없어졌어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유일하게 차이질 수 있는 게 뒤통수예요 카메라. 근데 좀 아이폰답지가 않아. 보통 아이폰이 경량하고 단순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원래 그 애플이 스티브 잡스 시절 때부터 가장 강조했던 게 폰은 단순해야 된다, 쓸데없는 그런 미사유가 없어야 된다, 필요한 것만 딱 써야 된다, 그걸 강조했는데 그분이 이제 물러나시고 돌아가시고 다른 분이 이제 앉았잖아요. 그렇게 되고 나서 좀 뭔가 좀 바뀐 것 같긴 해. 기존에 제가 알고 있던 그 애플 제품하고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모르겠어. 뭐 이래도 뭐 사람들 좋아하니까. 제가 봤을 때 그런 것 같아요. 약간 좀 아이폰이 게임이랑 카메라에 좀 몰빵한 것 같아요. 몰빵. 네. 갤럭시는 약간 AI나 디자인에 몰빵을 했으면 아이폰은 카메라 게임에 몰빵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외국 게임 같은 거 있죠. 거기에 완전 다 집어넣은 것 같아요. 카메라를 사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완전 보정 잘 되는 예쁘게 나오는 비싼 카메라 산 느낌? 그게 내가 봤을 땐 아이폰 같아. 갤럭시는 그런 느낌이야. 약간 가볍고 좀 심플하면서
좀 여러 가지 어떤 범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만든 폰 그런 느낌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둘 다 봤을 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갤럭시가 더 이뻤어요. 특히 가장 만족스러웠던 건 이제 갤럭시 24 플러스. 이거는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유튜브 같은 검색하시면 갤럭시 24 영상 검색하시면 거의 폰 리뷰 하시면 대다 칭찬하는 게 울트라보다 갤럭시 24 플러스예요. 플러스. 플러스가 화면이 큰데 그렇게 무겁진 않아요. 얇아서. 쥐기 편해요. 울트라는 근데 난 답답해. 울트라는 이게 각이 지고 확실히 무거워요. 정상적인 보통의 남자가 졌을 경우에는 플러스 정도는 그렇게 무겁다는 생각을 안 가질 거야, 이게. 플러스 정도는. 아무튼 개인차니까. 가장 이제 확실한 건 그거죠. 가장 이제 이번에 혁신이 그거 아닙니까? 예. 네. 음성을 인식해서, 예. 네. 다른 나라 언어로, 예. 네. 이제 전환시켜줘요. 이 기능이 정말 혁신입니다. 이거는 진짜 놀라워요. 실시간 통역. 왜냐하면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혁신인 게 뭐냐면 사실 우리가 언어 공부 같은 거 있죠. 언어 공부할 때 문제가 뭐냐면 이런 언어 공부하는 데 굉장히 장벽이 있죠, 여러분. 독학이 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특히 해외 같은 경우는 독학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학원을 가잖아요. 학원을 가도 수업하는 게 보통 이제 선생님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이제 적고 읽으면 우리가 같이 읽고 보통 그런 식이란 말이야. 네. 그런 식인데 이런 게 나와주니까 너무 고마운 거야 이게.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거예요. 이 실시간 통역을 있잖아요. 간단 언어 있죠. 간단한 인사법 언어 같은 거를 좀 빨리 외우고 하면 우리가 언어를 배우는 상당히 유지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생활 언어 같은 것들을 이제 그런 거야. 복잡하고 쓰는 게 아니라 필요할 때만 쓰는 게 아니라 있잖아요. 간단한 인사법 있잖아. 내가 예를 들어서 베트남을 가. 아, 베트남 언어도 있나 근데? 아무튼 일본어를 간다고. 일본을 간다 지금. 일본어 가면 일본의 인사법 있죠. 인사법이나 간단한 대화 같은 거를 계속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제 외울 수 있다는 거죠. 물론 복잡한 회화 같은 건 좀 어렵지. 난이도가 있는데 우리가 어디 식당이나 어디 마트 갔을 경우에 그냥 기본적인 대화 있죠. 사실 기본적인 대화인데도 외국 언어는 제가 봤을 때 70-80% 먹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지인들도 있잖아요. 영어를 완벽하게 쓰는 게 아닙니다. 정말 그런 이제 어렸을 때 이민 간 케이스가 아니면 영어를 완전히 완벽하게 구사한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완벽하게 구사하는 데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 지역에서 나고 자라야 되는데 그런 분도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영어 같은 거 자주 쓰다 보면 익숙해지는 거야 이게. 영어 같은 거는. 네. 그러니까 간단한 대화 같은 거 있죠. 간단한 대화 같은 거. 감정정답 이런 것들 계속 반복적으로 쓰다보면 왜냐하면 우리가 언어라는 것도 있잖아요. 같은 단어만 계속 쓴단 말이에요. 같은 단어나 같은 대화법 많이 쓴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 계속 반복적으로 쓰다보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굳이 이제 통역기 없어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네.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자주 쓰다보면 그러니까 언어라는 게 그런 거란 말이에요. 이게 적고 외우가는 게 아니라 자꾸 입으로 써먹어야 돼. 써먹고 활용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책 없어도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언어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한국말도 사실 여러분들 한국말 문법 틀린 사람도 엄청 많거든? 문법이나 마취법 틀린 사람도 엄청 많아요, 지금. 근데 대화는 하잖아, 여러분. 대화하는데 문제는 없죠. 우리가 뭐 외국 가가지고 뭐 글을 쓰는 건 아니잖아. 책을 출판하는 거 아니죠.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말이 돼야 되잖아요. 말이. 말이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 공부법 문제가 뭔지 아세요? 우리나라 언어 공부법 문제가 많은 게 자꾸 있잖아요. 뭔가 어떤 실용성 있죠. 말이라는 거, 언어라는 게 일단 대화가 먼저 되고 그 다음에 뭐 문법이나 다른 걸 해야 되는데 자꾸 영어 단어 문법 이것부터 계속 적고 외우고 적고 외우고 하다 보니까 진짜 막상 사람마다 대화가 안 돼.
사람 만나서 대화가 안 됩니다. 뭐 토익 만점받아 대화가 안 돼. 그런 경우 허다하잖아 여러분. 그래서 현지인들도 우리나라 영어 공부법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많이 했어요. 아니 자기들 나라 사람들도 이런 수능 영어 같은 거 못 풀리겠다. 너무 어렵다. 여권 나라 분들이 막 수능 기출문제 같은 거 있죠. 공무원 기출문제 같은 거 막 풀어보라고 하면 못 맞춰요 이게. 자기도 모르겠다 그래. 근데 이 모르는 거를 영어의 변방 국가인 한국에서 이걸 풀고 있어. 얼마나 황당해 이게. 그래서 뭐 당장 통역기는 있다고 해서 말이 금방금방 내진 않습니다. 그래도 습관적으로 계속 쓰다 보면 늘긴 합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내가 뭐 외국 갈 일이 있잖아. 그러면 한 30분 동안 내가 뭐 간단한 인사법 있잖아요. 뭐 실례하겠습니다. 뭐 요거 얼마입니까? 이런 간단한 인사법 같은 거 계속 쓰다 보면 어느 순간 머릿속에 입력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네. 언어의 가장 큰 역할은 뭐냐 하면 의사소통이에요. 의사소통 플러스 감정 전달. 근데 이제 이런 통역 같은 거 많이 하고 써먹고 하다 보면 시행착오 몇 번 거치면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특히나 이런 통역 기능이 잘 활용될 수 있는 분야가 어디냐 하면 바로 국제결혼이에요. 남자들이 국제결혼을 망설이고 주저하는 이유가 이 언어 공부에 대한 장벽, 언어를 모른다는 거, 여기에 대한 두려움을 많이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문제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해소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좀 획기적이라 봅니다. 물론 이걸 얼마나 쓸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래도 이거는 정말 혁신입니다. 진짜로. 혁신이야. 그래서 이번에 갤럭시 24는 정말 많이 팔릴 거라 생각합니다. 정말. 디자인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실제로 보니까. 오히려 아이폰보다 더 고급스러운 느낌도 듭니다. 특히나 색깔 중에 사파이어 블루하고 그 그레이색 있죠. 이거는 진짜 아이폰보다 더 이쁜 것 같아요. 솔직한 말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 뭐 제 말이 믿기지 않는 분들은 실제로 여러분 매장 가서 만져보세요. 이마트 가면 이제 일렉트로마트 있잖아요. 아니 전자매장 가가지고 그 진열된 거 있죠. 그거 실제로 만져보세요. 저도 만져보고 나서 얘기하는 겁니다. 만져보고 나서. 근데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뭐 갤럭시로 가야 된다 그건 아닙니다. 뭐 아닌데 그래도 이번에 나온 게 정말 잘 나온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이 많이 극찬하는 거 보면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이런 이야기를 보내주신 SHW님 정말 감사합니다. 자 이상으로 여덟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